새 혼돈의 벌티고 급격화 디지털 리터러시 세상에 오신 데이터 스트레인저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오늘도 역시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There's Hero 윤우재 마스터님 함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뵙고 싶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는 그 요원 맞으시죠? 바로 주요원입니다. 아, 네, 네, 다행입니다. 오늘... 가끔 헷갈립니다. 멀티버스 여러분들이 넘어오시다 보니까. 근데 뭐 네. 교수님뿐만 아니라 네? 헷갈리는 건 많을 거예요. 저도 헷갈려요. 제가 질문쟁인지 이게 제가 지금 뭐 요원인지. 네, 어쨌든 요원으로서 저 나름대로 진지하게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감 토크 또 진행해 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미리 예고 드린 대로 데이터 리터러시 공감 토크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공감 토크가 오고 갈지 예, 기대되시죠?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자, 그러면 진행 방식을 우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서 있는 출발선 앞으로요. 1에서부터 5까지 5단계 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네, 제가 질문을 드리면요. 자신이 공감을 느끼는 정도를 숫자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가 높을수록 공감도가 더 높다는 뜻인 건 다 아시겠죠? 자, 만약 전혀 공감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출발선에서 그대로 서 계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최근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이 활성화되면서 필수 업무 능력으로서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말이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매우 잘 알고 있다 하면 높은 숫자를, 잘 모르겠다면 낮은 숫자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출발해 주세요. 어렵죠. 객관적으로 보냐 주관적으로 보냐인데, 자, 스스로 판단했을 때 숫자를 정해주십니다. 2 빼고 지금 다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그러면 한번 2를 선택해 주셨는데 우리 곰님부터 한번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요. 아니 내가 왜 이 답답함을 왜 느끼겠습니까? 어? 에이. 네, 좋습니다. 토끼님. 자, 바로 숫자 3을 선택해 주신 토끼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신이 없긴 한데 그 디지털 데이터 활용하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도 우리 곰님보다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우리 고양이님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해석한 거 그대로 뭐 데이터 문해력? 데이터 문해력.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다음 우리 원순이님 답변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죠. 단어 그대로 말하면 이제 데이터 문해력. 뭐 디지털 리터러시 친구 그런 비슷한 느낌인데 비슷하지 않나요? 자, 보셨다시피 이번 회차 주제이기도 한 데이터 리터러시의 정의에 대한 질문이었네요. 솔직히 저도 뭐 영상 속 레분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게 뭔지 정확히는 솔직히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서 적용해서 가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네. 대한민국 성인 80%는 실제로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80%나? 그럼요. 우리 요원님 부동산에 관심 있으세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관심이 많은데 몰라요. 아. 딱 그 중간에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최근 설문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8명이 부동산에 투자 중이거나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몰라요. 관심만 있지 모릅니다. 알려주세요. 자, 바로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투자할지, 얼마나 투자할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그것을 적용해서 투자해서 자산을 늘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런 것처럼 데이터 리터리 역량은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적용해서 가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고양이님과 원숭이처럼 단순히 문해력이라고 해석하면 저도 까막눈이죠. 그렇죠. 저번 주부터 까막눈이셨잖아요. 맞아. 근데 단순히 그렇게만 의미를 볼 수가 없겠군요. 없습니다. 아, 충분히 이해가 됐고 의미가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가 지금부터 다섯 가지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잘 듣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정 지역의 유동인구,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커서가 머문 시간, 자동차 주행거리, 포털 검색 기록, 유튜브에서 무심히 눌러서 시청한 동영상. 자, 이 위에 다섯 가지 예시 중에서요, 데이터로서 활용 가치가 있는 것은 몇 개나 될까요? 본인이 생각하는 개수에 맞는 숫자를 선택해 주세요. 정도 되나요? 네. 1번, 2번, 4번, 5번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는데 우리 먼저 역시 계속 가까이 계십니다. 네, 곰님부터 한번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그 데이터라고 하면은 출산율, 경제 성장률, 실업률 이런 거 아닌가요? 저는 굳이 뭐 되게 사소하고 막 이런 개인적인 것들까지 포함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네, 전 그래서 2를 선택했습니다. 솔직히 제 생각은 커서가 머문 시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인 것들까지 이게 다 지금 정보가 되는 시대가 아닌가. 저는 다 데이터가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물건이 사고 싶어서 뭘 보고 있으면 다른 이제 어플 이런 거 썼을 때 막 그게 막 광고로 뜨고 막 그래요. 네네. 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렇게 맞춤형으로 무언가 움직여준다? 네, 이게 다 데이터로 수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알고리즘 같은 그런 이유를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 중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정답은 몇 가지나 하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근데 원숭이님이 어쩐 일이에요? 고양이님은 다 찍은 것 같습니다. 원숭이님 말씀하신 대로 네. 다섯 가지 모두가 다 활용한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아, 왜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데이터를 모은 이유는 뭔가요? 뭐 이렇게 아무래도 그것을 기반으로 앞으로 할 것을 예측도 한번 해보고 이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결국은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을 예측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예측하려면 패턴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일종의 패턴이 있어야 그렇습니다. 그걸 유추해볼 수 있으니까. 네. 그렇다면 그 패턴을 어떻게 예측했습니까? 우리가 무심코 스마트폰에 남긴 모든 흔적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원님이 네. 어느 세계, 어느 유니버스에 네. 가서 네. 저녁에 뭘 할지 그리고 어떤 물건을 살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유튜브에서 어떤 콘텐츠에 관심이 있는지 네. 웬만하면 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평균 저희 차원에서 하루 평균 성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은 약 4시간 정도 그리고 165번을 터치한다고 합니다. 하루에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제가 쌓일 수 있겠습니까? 무척이나 들어보니까 사소한 것들까지도 데이터가 되는 거였군요. 놀라웠는데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공감 토크와 함께 지켜볼게요. 자, 이건 지금 우리가 매달 보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인데요. 정말 다양한 데이터들이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보시면서 활용 가능한 유의미한 데이터가 과연 몇 가지나 되는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따로 선택 없이 주관식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주관식입니다. 생각 정리되셨어요? 그러면 바로 또 곰님부터 한번 가보죠. 곰님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 고지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응? 딱 그 돈 아니면 돈 금액만 난 딱 봐요. 나머지 막 복잡한 건 그런 건 그
우리 집사람이 이제 보고나 이제 맡기죠. 네. 네, 고양이님. 저는 뭐 한눈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막대 그래프 이런 거를 좀 활용을 하는데 이런 거를 뭐 데이터 시각화 한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떤 게 데이터인지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아,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고 우리 원숭이님. 이게 지금 수학 문제인가요? 지금 솔직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걸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평소에 어머니가 다 해주시니까. 직접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네. 원숭이 탈을 쓴 캥거루였네. 아니 이렇게 거짓어하네. 이렇게나 많은 데이터가 있었다니 솔직히 저는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와 앞으로 어떤 고지서든 꼼꼼하게 살펴보는 버릇이 생길 것 같기도 한데 아 정말 생겨야만 될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자, 요원님 고지서를 보시면 무엇을 제일 먼저 보세요? 설마 저기 나오는 본인처럼 금액만 보시는 건 아니죠? 아니 진짜 저를 어디서 CCTV로 보셨어요? 이번에도 지금 며칠 전에 고지서 왔는데 그 겉에 열어보지도 않고 금액 딱 보고 그냥 바로 그냥 이체. 혹시 그 금액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무래도 뭐 좀 반성을 하면서 다음 달에는 좀 더 줄여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리비가 많이 나왔네? 아, 그럼 다음 달에도 좀 아껴 써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고지서에 답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잘 보시면 아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내 전기 사용 패턴을 한번 파악해보는 겁니다. 패턴이요? 맞습니다. 네. 패턴을 알려주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지서 왼쪽 하단에 보시면 작년 달, 작년에 그리고 최근 3개월간의 관리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이번 달에는 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다음 달에 나도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쓰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는 겁니다. 소위 약간 평균치를 알아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왼쪽에는 작년에 예를 들면 2021년도 7월 달에 10만 원이 나왔는데 그렇죠? 올해도 비슷하게 8만 원에 나왔다. 왼쪽에 보니까 2021년도 8월 달에 12만 원에 나왔는데 라고 하면 8월 달에도 내가 비슷하게 12만 원 정도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달에 얼마나 나올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상단에 있는 신호등이 아닙니다. 왜 그래? 좋습니다. 잘 짚어주셨어요. 네. 네. 녹색입니다. 파란색이 아니에요. 이거 어렵다. 네. 상단에 보시면 녹색, 노란색,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네. 이것은 다른 집에 비해 내가 얼마 상대적으로 관리비를 내고 있는지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중하 개념 같은 맞습니다. 느낌. 네. 내가 요 정도까지 내가 아낄 수 있겠구나, 요 정도는 내가 조금 더 아껴야겠구나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부분으로는 내가 얼마나 아껴야 할 수 있는지 세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전기세, 아파트 관리비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항목을 보시고 내가 어디를 좀 아껴야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콕 집어서 내가 아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을 토대로 저도 당장 다음 달 고지서부터 꼼꼼하게 살펴봐서 이 데이터 유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계속 이어가 볼게요. 여러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또는 업무를 진행할 때 데이터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킨 경험이 있으신가요? 매우 그렇다 하면은 높은 숫자를, 아니다 생각하면 낮은 숫자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득입니다. 이번에도 의견이 좀 갈렸는데요. 우리 토끼님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누군가를 설득하는 건 저한테는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되도록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가 좀 많이 모으는 편이고. 그래도 이게 도움이 된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자, 우리 그러면 고양이님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당연히 이렇게 사람을 설득할 때는 원래 정보랑 같은 데이터 활용 같은 거는 좀 필수 아닐까 싶은데요. 필수다. 내 말의 신뢰도를 높여주는데 이 공신력 있는 데이터가 짱이지 않나요? 이거 데이터만큼 확실한 게 없다.
이렇게 적절한 데이터 활용이 일상은 물론 업무에 도움을 주는 사례는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재미있는 사례가 있다면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물론 많죠. 있어요? 그래서 네. 교수님, 뭐 요즘 다 하나씩 있다는 네. 띠부실 있으세요? 야, 혹시 띠부실 뭔지 아시나요? 설마 삐까삐까? 설마 이 피카츄 띠부 띠부실이요? 아, 맞습니다. 야, 얼마 전에 포켓몬 띠부실이 어린이는 물론이고 저희 같은 어른이들의 마음까지도 설레게 해서 전국적으로 정말 대박의 품귀현상을 빚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압니다. 저도 요즘 띠부실을 찾아 온 동네를 귀신처럼 배회하고 있습니다. 야, 교수님 갑자기 친근해지는데요? 근데 우리가 데이터를 적절히 수집해서 활용하면 띠부실을 쉽게 살 수 있어요. 야, 이게 띠부실까지 연관이 될 수 있나요? 그럼요. 오. 저는 약 2주 동안 우리 동네 근처 편의점 개수, 그리고 이동 거리, 네. 유통 차량 도착 시간, 오. 네. 유일별 빵 개수, 네. 방문자, 에? 주인 특성 등을 수집했습니다. 야, 이 정도면은 그 포켓몬 스토커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모님, 제가 언급한 데이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바로 네. 주인 특성입니다. 어, 그래요? 네. 왜요? 왜일까요? 주인하고 얼마나 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포켓몬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그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세대 때 대여점 유명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그 주간지가 들어올 때 화요일마다 들어오는데 그쵸, 맞습니다. 좀 친하면 먼저 네. 봉지도 안 뒀는데 주문했어요. 거기 살짝 이렇게 넣었다가 네. 그쵸, 살짝 꺼내주는. 아, 이게 아날로그적인 게 있네요. 맞습니다. 주인하고 친해지면 예약을 받아줍니다. 네. 짱이죠. 짱이라는 단어도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짱이죠. 네. 네.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네. 내가 해결 싶은 문제를 잘 정리하고 이 문제 해결하고 해결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데이터의 목적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자, 민간과 공공은 모두 똑같은 데이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매우 높다면 높은 숫자를요, 아니면 낮은 숫자를 선택해 주세요. 빠른 이동만큼 분명히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공은 말이죠.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위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목적이 전혀 달라야 된다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고민님은 그 목적성이 전혀 다르다.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 예. 같은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민간과 공공이 같은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의사결정을 바르게 내리게 돕는다는 건 뭐 목적이 좀 같을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 민간은요, 이익을 위해서 데이터를 사용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 그리고 우리가 곰님과 토끼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연히 조금은 목적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신다, 이거죠? 아, 좋습니다. 우리 한 발자국, 아니 두 발자국 떨어져 있는 우리 외딴섬의 원숭이님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뭐 어차피 데이터라는 게 이제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서 사용한다, 요 목적은 지금 다 같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둘 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 목적에 대한 질문이었네요. 자, 이 질문은 우리 히어로 교수님께서 명쾌한 해답을 해주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자, 교수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공통점과 차이점은 존재합니다. 먼저 공통점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는다는 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의 경우 소비자와 시장을 이해하고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은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데 차이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과 특히님이 말씀한 대로 공공과 민간은 데이터의 목적이 잘 다르지만 최근에는 공공에서도 데이터를 많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서 좀 더 신호 효과를 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배님이라고 그러십니다. 안경 선배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세상 속 두 번째 유니버스에서 진행한 데이터 리터러시 공감 토크. 역시 우리 교수님 덕분에
마스터님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야, 자, 정말 대장정에 이렇게 두 번의 공감 토크가 모두 끝이 났는데요. 모든 토크에 진심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교수님, 마스터님, 안경 선배님, 두 번의 토크를 지켜본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데이터는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보십시오. 국민도 우리가 물론 잘 모른다? 0번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처럼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해보려는 노력,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력과 실행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은 벌써 테마 1의 멀티버스의 디지털 데이터 유니버스를 통과하셨습니다. 자, 2주 뒤 테마 2를 통해 새로운 멀티버스가 열리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더욱더 흥미진진한 디지털 데이터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그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손 잡아주십시오. 네. 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뿅! 자, 다시 돌아온 데이터 싱킹 티키타카. 이번에는 학습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데이터 싱킹 티키타카를 함께 해볼 텐데요. 지난 1차 시에서 진행됐던 학습자 싱킹 티키타카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의견을 달아주셨습니다. 야,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댓글 참여 미션 준비해봤는데요.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네, 첫 번째 질문. 업무를 하면서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을 제대로 잘할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자, 두 번째 질문. 내 주변의 동료 및 선후배 중 데이터 달인이 있다면 그들만의 비법은 과연 무엇인지 공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질문 중 하나를 또 골라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학습 영상 우측에 답변 참여하기 버튼을 꾹 눌러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도 하트 꾹꾹 네, 눌러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겠죠? 자, 우수 답변자에게 역시 커피 선물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데이터 싱킹 티키타카 다들 참여해 주실 거죠? 네? 좋습니다. 다음 유니버스에서 우수 답변 공개하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까지 뿅!